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 예배드리도록 은혜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로 가득 차들이 자리가 텅텅 비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역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목욕탕을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탕 속에 먼저 들어가시더니 어우 시원해 그럽니다. 그 말을 들은 손자가 시원한 줄 알고 할아버지 따라 탕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아 뜨거워 하면서 바깥으로 나오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는 거짓말쟁이야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두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가장 무더울 때 휴가 절정기고 아주 무거운 무더운 이때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날씨도 무더운데 이번에 꼭 시원한 설교 좀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의가 없어서 당신 하라고 그러면은 시원한 설교 말은 쉬운데 이거 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설교가 시원한 설교일까? 그러다가 평소시와는 다르게 간증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간증을 하면 좋을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란 주제로 간증 설교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간증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가 뜨거운 설교가 될지 시원한 설교가 될지 사람마다 다 느끼면 다를 겁니다. 바라기는 시원하기도 하고 뜨겁기도 한 설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네. 간증을 하려고 하니까 내 간증이나 우리 교회의 간증은 빼고 하면 그것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내 간증을 우리 교회 간증을 하려고 하니까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간증 설교를 하면서 남의 간증만 할 수 없어서 또 대부분 아시지만 저나 우리 교회에 관한 간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대학 졸업반 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돈 벌어 봉사하겠다고 뿌리치고 대학원을 전학했고 대학원 1학년 때도 하나님께서 또 부르셨지만 역시 돈 벌어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뿌리치고 대학원을 다니다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한 년 후에 저는 돈이 없는데 주변의 분들이 저를 좋게 봐가지고 투자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처가에서 돈을 좀 빌려서 생계를 좀 보태고 그래서 조그만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장이 되었어요. 조그만 과자 공장을 인수해서 인조미를 생산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데 시제품이 막 나올 무렵인데 갑자기 제가 군대 가게 됐습니다. 군대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신학가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평소도 돈 벌어서 봉사했던 마음을 가졌지만 이 투자자들한테 이 엄청난 지금 손을 끼쳤잖아요. 처가도 빌린 돈도 갚아야 되고
우리가 기계를 살 때는 많은 돈을 주고 사지만은 공장을 안에서 기계 팔 때는 고칠 값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 되고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군대 가고 난 이후에 막 그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많은 손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구나 돈을 벌어서 그런 부분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신학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 얼마 전에 한합에 항복했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난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사놨던 우리 공장, 조그만 공장 터가 고급 아파트 지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값이 푹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팔아서 그동안에 손해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한테 150%씩 돌려주고 처가도 돈을 갖다가 갚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빚의 문제부터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 후 평생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간증 좀 하죠.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선교했습니다. 어떤 상수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살 때도 건축할 때도 선교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0주년에 성전 입당을 하고 나니 계산해 보니까 10년 동안 헌금만 돈으로 땅값은 지불했는데 520회인가요? 우리 총 건축비는 몽땅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교회에다가. 그리고 자기 집을 담보로 은행에 잡힐 만한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가를 통해서 사채를 전부 다 빌려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채가 이자가 월 3부입니다. 지금 1년 이자보다도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이 이자 때문에 빚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긴장을 하면서 수근수근 술렁술렁술렁 합니다. 이러다 교회 떠내려간 게 아닌가. 그러면서 교회에 선교 중단하고 빚부터 갚아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가 그냥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비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한 과격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러면 교회 떠나려 갑니다. 선교 계속하면 교회는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안 했으면 교회가 안 떠내려 갔을 텐데 선교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떠내려 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 후에 교회가 이 일로 의견이 서로 나누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빚에 눌려서 없어진다고 생각했던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는 빚을 끊기 시작하시고 5년 만에 헌당하게끔 책임져 주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간증 하나 하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성전을 건축할 때는 애당초 서울에 있는 성전을 팔아서 건축비로 쓸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는 돈 가지고 그만한 땅에 그만한 성전을 세우고 그만한 성도를 모을 수 있겠느냐?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는 저는 참 생각하다가 그 성전을 팔지 않고 지교회로 독립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교는 계속하지요. 모은 돈은 없지요. 건축비는 많이 들죠.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건축할 때에 우리 교단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선교사 안식관을 우리 교회 안에다 짓기 위해서 예, 400평을 짓기 위해서 평단 300만 원씩 12억 원 건축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 건축을 했고 나중에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 돈은 돌려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우리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계양에다가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선교사 안식관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비를 12억을 갚아야 되니까 빼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돈이 많이 남았는데 언제까지, 그 15년 초입니다. 그때까지 다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마땅히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건축원금은 들어오지도 않고 교회 재정은 성교하니까 밤낮 바닥바닥바닥하고, 그래서 당에서 그 문제를 의논했지만 아무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울을 생각했게 했을 겁니다. 1년 동안 선교비를 안 보내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선교는 계속하면서 왜 고민하느냐고 그런 생각도 아마 많이 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교비를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날짜까지 돈을 못 갚으면 수정교 아름다운 이름도 또 저의 그 나름대로 그 명예도 다 실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미 건축금을 했고 또 할 형편도 못 되어서 교회에서 그런 산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할 몫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도할 때에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몸이 아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 교회 아픔에 어려움에 동참하도록 자기에게 그런 마음을 강하게 불어넣어 주셔서 자기가 가진 돈을 몽땅 터니까 천만 원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조금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 톡 튼 돈입니다 하면서 천만 원을 근중으로 가져온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헌금을 받으면서 그 집사님과 함께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연후에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주일날 예배 설교 제목이 내 몸이 아프다 입니다. 그 제목으로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 간증을 하면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주일 이후로 약 한 달 동안에 300만 원 혹은 500만 원 혹은 1000만 원 혹은 3000만 원 혹은 4000만 원 그냥 매주일 건축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다 찼습니다. 한 달 정도 동안에. 다 차고 나니까 헌금이 또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 갚아야 될 돈은 날짜 전에 전액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죠. 그때 그 문제가 은혜로 해결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분위기도 모든 면에서 다 깔아앉고
이상해졌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도 지금은 권사님인데 하나님께서 또한 책임져 주셔서 회사에 더욱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 간증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서 조그만 회사를 하던 분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겹친 데다가 거기다가 물건값으로 받은 어음까지 부도가 나서 결국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상황 속에서 피신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회사로부터 물건값으로 받은 어음이 한 장 있었는데 기한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동생이 형 지금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어디 가더라도 방이나 구해야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이 어음을 내가 갖고 있겠습니다.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어음을 자기에 달라고 해가지고 어음을 사채시장에 가서 할인받았어. 그 돈을 교회에다 헌금을 한 겁니다. 그때 교회가 대행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는 그 돈 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되고 또 언제 내가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느냐. 이 교회가 어려울 때 지금이라도 이도에도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걸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하고는 그 채권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사정을 설명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권자들은 이분이 성실하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뇌물로 할 텐데 그렇게 하니까 그럼 우리 믿을 테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돈 갚으라고 그렇게 기회를 다시 줬고 그리고 결국은 사업을 다시 해서 그 빚도 다 갚고 네, 지금도 복을 더 많이 받았고 우리에게 기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죠. 네. 어려울 때 자기보다도 가정보다도 주님 먼저 생각하고 교회 먼저 생각하면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바보 같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를 그 기업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이제 다른 교회 성도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분은 예수 믿는 아가씨하고 사귀다가 그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어서 장모임 될 분을 찾아갔답니다. 사귀고 이렇게 결혼하고 허락해달라고 허락받기로 했어. 갔더니 장모님이 예수 잘 믿는 분인데 자네 교회 다니는가? 안 다닙니다. 그래? 그럼 앞으로는 다닐 텐가? 예, 앞으로는 다니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자네 말 믿을 테니 우리 딸하고 사귀는 믿고 우리 딸하고 사귀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도 하게 되고 그때 그 약속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믿음이 흘러들지 않는 거죠. 그러나 아내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갈 수 없어서 나가지만은 믿음이 빌들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큰 재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자유교회 부흥회가 열리게 되었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부담스럽게 믿지 말고 정말 흔히 말하는 은혜 좀 나도 받고 좀 제대로 믿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흥에 안 빠지고 참석하기로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 부흥의 시간에 안 빠지고 계속 참석했는데
붕어 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헌금을 드렸는데 강사가 강단에서 헌금 봉투를 들고 말하기를 이번 11조 잘하세요 그러더란 겁니다. 자기는 11조 안 했어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작정기도 하세요, 작정 새벽기도 하세요 그러더랍니다. 많은 성도 중에 네 사람에게 작정 새벽기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자격이 끼운 겁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도 막 은사도 받고 이제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작정 새벽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내하고 같이 여보 우리 그동안 11조 못했는데 이제 우리 11조 합시다. 그러면서 그동안 11조 못하고 떼먹었으니 우리 1년 지난 1년 동안 못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대충 한 1억 정도, 예를 들어서 1년을 못한 11조를 한꺼번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려고 마음을 정하고 보니까 통장에 돈을 톡톡 터니까 그 정도 돈이 되더래요. 그래서 마음 변하기 전에 드린다고 하나님께 가장 드렸습니다. 드리고 낳고 그 다음에 계속 새벽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거래하는 회사와 거래를 끊으라고 자꾸 자기에게 새벽기도 시간에 자꾸 말씀하시더래요. 그런데 그 회사는 든든한 회사고 자기하고 오랫동안 거래해온 회사로 신실한 회사. 그런데 자꾸 거래를 끊으라고 그래요. 자기야 그 거래에 끊으면 자기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많은 거래선 중에 하나가 아니고 자기 회사의 그 모든 일을 그냥 그 회사 일을 하다시피 그는 거래선인데 그러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끊으라고 그러더래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루는 아내에게 여보 내가 자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지금 그 우리 그래서 그 회사와 거래를 끊으라고 자꾸 합니다. 이 고민스러웁니다. 서러워서 당시 모으는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회사와 거래를 끊으라고 자꾸 그러셔요. 그래요? 당신한테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확신하고 거래를 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회사와 이제 거래를 할 때 예를 들면 1년 동안 자기가 생산을 갖다가 다 해주기로 그렇게 서로 이제 계약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찾아가가지고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저 회사와 거래를 못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면서 그거 다 돌려줬대요. 돌려주니까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 주시면 하고 없으면은 기도하라고 하시라고 한 줄 알고 우리 기도합시다 부부 그랬대요. 그런데 기도 중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다른 회사 그 회사와 거래를 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대우의 계열의 한 회사가 자기를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일을 맡아서 해줄 수 없냐고 묻더래요. 그 돈에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노력해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더 든든한 거래선이 더, 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 거래선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전에 거래선 회사가 얼마 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회사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 돈 못 받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실 있고 나년 후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렵기도 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피해로부터 미리 예, 피해 안 보일 끔 도우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너무 하나님은 내가 감사해가지고 일거리 새로운 더 좋은 일거리 할 수 있는 회사 생긴 것도 감사한데 그는 피해를 막아주진 않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마음 먹고 큰 돈을 또 하나 앞에 감상금을 드려놓으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축복하셨고 그분은 지금 장로님이 돼서 우리 남지방 안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이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이 설교할 때 그분 간증하면 좋겠다 해서 다시 전화를 걸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고 십일조를 그렇게 구별해 드리고 하나님 뜻에 인간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는 모양으로 저는 모양으로 책임져 주셨고 그 때문에 간증이 넘질 뿐만 아니라 이분 믿음도 더 자란 거죠.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네. 그러면서 본인도 믿음도 자라고 이 간증을 듣는 많은 사람들도 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의 간증입니다. 우리 아시죠?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때 망할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때 예, 계속 나름대로 예, 인정을 받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대 바사 제국이 됐습니다. 그때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됐어요. 다리오가 왕이 됐는데 이 다리오는 전국을 120개 도를 나누고 그 도지사가 있겠죠. 우리말로 말하면 도 책임자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총리 셋을 세워가지고 그 도를 갖다가 서로 나누어서 관장하게 했습니다. 그 총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총리 세 사람 중에서도 다니엘이 그 신실함과 지혜 때문에 왕의 총애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좀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하도 밝게 바르게 사니까 잡을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다니엘이 매일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올가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그들이 왕 앞에 나가서 폐하 만세술 하옵소서. 우리는 폐하의 언덕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폐하 외에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 뭐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러면서 왕을 붕 띄웠습니다. 근데 왕은 그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호호호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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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의인을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니엘을 갖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이 법을 만들던 것을 잘 압니다.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 기도는 꼭 뭐 무릎 꿇고 해야 되나 뭐 그 무릎 안 꿇고 해도 되지 꼭 예루살렘 창문 앞에 서야 되나 그걸 안 해도 되지 마음속으로 하면 되지 또 소나기 올 때는 피하라고 했다고 이럴 때는 뭐 좀 또 좀 30일 지나고 나면 또 자유로우니까 좀 이때는 좀 소나기를 피하는 심정으로 좀 적당히 하고 지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할 텐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을지라도 나의 하나님. 그래서 10절에 말씀대로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 앞에서 무릎 꿇고 하루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곡을 딱 잡아가지고 왕 앞에 가서 다니엘이 입법을 여겼습니다. 왕이 그때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걸 알았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니엘 아까워서 죽이지 않으려고 왕이 얼른 사자굴에 앉으니까 그냥 다시 무리들이 와가지고 왕의 의인을 찍힌 이 법을 어기면은 왕의 영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넓은 나라를 통치하겠습니까? 하면서 왕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왕은 잠을 잘 수 없어요. 자기가 왕이면서도 자기가 총에는 신실한 다니엘도 지켜줄 수 없는 그런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서 잠을 못 자고 밤이 괴로워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자한테 물려 죽었을 사자 굴로 그 왕이 가슴 아픈 마음으로 찾아가는데 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여봐라! 다니엘을 빨리 끌어올려라. 다니엘을 올라오는데 보니까 상처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린 발로 핥히고 움켜잡고 입으로 뜯어먹고 그래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갖다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건져내고 난 후에 하나님 이 왕이 다니엘 모함했던 자를 가족 함께 사자굴에 넣으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왕의 명령보다도 더 귀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더 귀하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 지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책임져 주시되 원수를 멸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를 사자 입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원수 멸하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나라에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이미도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때도 나름대로 행동했지만 흰 다리오 왕 때도 그 후 바사 제국에 그때는 왕이 막 바뀌고 객변기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왕에게도 은혜를 입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랄 일인지 모르죠. 자, 간증을 마칩니다. 이 간증은 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생삼을 주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누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느냐를 찾고 계십니다. 왜? 그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필요할 때 도와주시려고 필요할 때 붙잡아 주시려고 필요할 때 보호해 주시려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생사부의 주관자로 알고 나의 왕, 왕중 왕인 줄 알고 세상의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알고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더 귀하게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예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께서 날 책임져 주신 간증이 있습니까? 이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는 삶이 있습니까? 선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오직 주님 바라보며 바보처럼
주님 사랑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멋진 간증거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책임져 주시겠지만 가장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은 이 땅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영원토록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영생 복락 누리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가 성도들로 가득 차야 될 텐데 코로나 때문에 텅텅 비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다니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답이 성경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을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신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줄 자를 책임져 주려고 두루 살피고 봐도 책임져 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가슴이 아플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도 우리가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는 문제 저는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예배드려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